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1학기 건축학부의 1학년 대상 인간과 공간 제첫 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담당 교수 김찬주입니다. 자, 첫 강의여서 일단 오늘 우리가 진행될 강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크게 1, 2, 3으로 나눠져서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제 첫 수업을 하게 되는 신입생이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공부와 활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강의 목표 등 이런 주요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서는 학업 계획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강의는, 동영상 강의는 1, 2, 3, 세 파트로 나누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대학에서의 공부와 활동이라고 첫 번째 수업 시간을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 부담 없이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대면을 하게 되면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진행될 수도 있고요. 본 녹화본은 혹시나 모를 저희가 대면으로 수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 여러분에게 예습 또는 복습의 자료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올리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대림대학교 건축학부에 진학을 해주셔서 너무 반갑게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첫 수업 시간이니만큼 인사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대면 수업이면은 저희가 각자 간단하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혹시 대면 수업 시간 이전에 보는 학생은 대면 수업 시간에 이런 인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만약에 대면 수업 이후에 지금 이 수업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아, 그때 이러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참, 인상 좋은 친구들이 많았었어. 나도 이렇게 소개를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보고 싶은 친구 얼굴을 한번더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대림대학교 건축학부에서, 10년 이상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직을 맡고 있죠. 김찬주라고 하고요.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 신입생 1학년들과 함께 인간과 공간이라는 수업을 3시간씩 15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보다 조금 큰두 딸을 가지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편하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신입생이기 때문에 저도 훨씬 더 학교에 재미를 붙이고, 우리 건축이라는 학문이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조금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 과목이라기보다는 수업을 들어가는, 여러분이 대학 수업이 처음이니까 대학 수업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막연한 어떤 거리감도 있을 수 있어서 그거를 조금 재밌게 이야기해 보려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눈썹 표시 있잖아요. 눈썹 표시. 오, 눈썹 표시. 눈썹 표시 보시면 약간 유머러스한 이야기라는 거죠. 저희 예능과 수업의 공통점에 대해서 아시나요? 혹시? 제가 이 이야기 맨날 했는데, 선배님들 중에서는 참 재밌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자, 밑에 그림 보면, 제 그림 아니에요. 이거 구글에서 따온 겁니다. 저작권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이런 파워포인트 무단으로 막 이렇게 외부에다 넘기시면 안 돼요. 예능과 수업의 공통점은? 다시 힌트. 그러면 유재석, 강호동, 김찬주의 공통점은? 아, 김찬주가 누구냐고요? 저요. 여러분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저. 자, MC입니다. 예능 MC.
또 갑자기 썰렁해지죠? 답 옆에 있어요. 예능과 대학 수업의 공통점은? 그래요, 그래요. 맞았어요. 답 맞추는 친구도 있네요. 옆 써져 있죠? 리액션. 우리가 지금 대면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응을 유도하는 이야기를 그런 제스처를 많이 할 건데 지금 제 얼굴은 안 보이죠? 사실은 얼굴엔 자신이 없답니다. 이렇게 목소리로 들어가는 게 조금 편할 거예요. 뭐든지 교수님이 반응할 게 이야기를 할때뭐 웃기지 않은 이야기도 조금 웃어주고 그다음에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조금 눈을 깜빡깜빡 해주고. 그래서 예능 초보들이 해야 되는 게 과장된 웃음이고 과장된 반응이잖아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수업이 훨씬 더 부담 없습니다. 또 하나, 이것도 약간 웃자고 하는 이야기긴 하지만 여러분이 수업이 지겹다고 하지만 저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아무리 여러분이 저를 좋아해도 15번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저희 한 학기 수업은 15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조금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수업은 딱 10번이 진행된다는 사실. 생각만큼 한 학기가 길지도 그리고 아주 지겹지도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시간표도 자유롭게 뭐 아침에 꼭 나와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수업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훨씬 더 자유롭고 각 수업마다 모든 과목이 15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냥 지겹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네 과목을 듣느냐, 여섯 과목을 듣느냐, 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각각은 15번밖에 보지 않습니다. 일단 재밌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학 첫 학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해주고 싶지만 일단은 제가 일방적으로 뭔가 동영상을 찍는 파워포인트 녹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학기 일단 대학에 왜 들어오냐? 대학은 뭐 하는 곳이냐라고 하면 글쎄요. 여러분은 청춘이니까 다양한 사람들, 친구들과의 만남, 인연을 맺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전또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 교수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어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공부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약간의 매번 있는 시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획일화된 사지선다 이런 공부를 했다면 대학은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제 과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과목 일단은 미리 보기.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영상을 뭐 수업 시간하고 똑같이 하진 않지만 수업 시간에 관련된 영상 자료를 미리 올려놓을 겁니다. 저희 학교에 그런 학업 시스템이 있어요. 빅포레스트라고 뒤에 다시 소개하겠지만 거기를 통해서 미리 보기를 한번 진행해 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 강의, 이론 또는 실습으로 진행되는 본 강의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대면이 될지 뭐 비대면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 학교는 모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방식만 대면이냐 비대면에 선택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수업 같은 경우는 거의 매시간 뭔가 여러분들이 하게 합니다. 손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게 하고 실습이라고 말하면 조금 까다롭지만 뭔가 다양한 방식으로 간단하게 쓰던지 만들던지 뭐 이런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수업 시간 안에 안될수 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하기에 더 지겨워하고 준비해야 될 것도 더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아마 이런 미리 보기 동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일주일 전쯤.
그 다음에 본 강의는 제시간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시간 끝부분에 간단한 실습 과제에 대해서 소개하고 약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바로 과제로 진행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학기 전체로 저희가 하는 거는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학기 중에 배웠던 내용을 점검하게 되고요.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 과제, 기말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다지게 됩니다. 좀 어렵나요? 대학 첫 학기 앞에서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요번에는 대학 첫 학기 어떻게 놀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렇게 글자로 봤던 내용들을 다시 종합적으로 그림으로 묘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저희는 본 강의를 하기 전에 미리 보기를 통해서 빅포레스트에 올라가 있는 영상을 간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강의에 들어오시고 본 강의를 본인 거,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과제라는 절차를 밟게 되고요. 이게 매주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이라는 게 조금 부담이 있겠죠. 평가를 하는 거니까,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요게 있고 또 기말, 중간 과제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공부를 하기 위한 앞에서 말한 이야기고요. 이 바깥에 더 넓게 펼쳐져 있는 게 여러분이 놀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에서는 한정적으로 놀았다? 하지만 대학교는 여러분도 이미 더 20대 성숙한 인격체가 더 성숙해졌고 범위가 훨씬 더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답사를 다니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다양한 영상을 접할 수도 있고, 물론 고등학교 때까지 쭉 하고 있었겠지만 SNS 활동도 하게 됩니다. 이 범위가 전공을 포함해서 더 넓어지고 깊이도 더 있게 되겠죠. 이런 활동들을 저는 논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양하게 보면서 그 안에 공부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여러분의 대학 과정은 훨씬 더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퀴즈입니다. 혹시 강의 첫 시간에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신 학생이 있을까요?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개별로 잠시 생각해 보고 다시 영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강의 첫 시간에 뭘 해야 될까? 한 5초? 10초만이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다 하셨나요? 자, 우리는, 이 수업 왜 하는 거지?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를 첫 시간에 알아가야 됩니다. 인간과 공간? 이게 도대체 뭘 가르친다는 거죠? 건축학부가 뭐 하는 것이지? 사실은 내가 원서 쓰기 전에 또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을 보기는 했었을 겁니다. 건축학부가 어떤 거를 하는지 정도는 맛보기로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인간과 공간이라는 수업이나 이런 학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잘 몰라야 돼요. 그래야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내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매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 내가 도대체 이 수업을 왜 들어야 돼? 이 정도를 첫 시간에는 파악해야 됩니다. 자, 정리해 보면 여러분이 강의 첫 시간에 알아야 될 거는 일단, 나왜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강의 목표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도대체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야? 내가 수업 시간에 뭘 해야 되는 거지? 고등학교랑 다르다는데,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학기 전반에 주어지는 과제가 어떤 게 있는지, 또는 시험은 어떻게 보는 건지, 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강의 첫 시간에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하셨나요? 대면 수업이라면 제가 이거를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물어보고 답하고 뭐 이렇게 할수 있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저희가 강의 첫 시간에 알아야 될 것, 대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간단하지만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저희 인간과 공간에 대한 강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쉬시고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